얇은 프라이팬에 이렇게 놓으세요. 두꺼운 거 말고요. 이렇게 얇은 프라이팬에 소금을 약간만 할 거예요. 정말 조금. 솔솔솔솔. 들기름이 없으시는 분은요, 식용유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리 집은 참기름을 좋아해요. 그러면 참기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 숟가락 조금만 더 넣으면 또 기름 많이 좀 있게 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일단 마늘도 한 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얘를 약간 살살살살 주무르져요. 살살살살. 소금 간이 배게끔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독다독 이렇게 살짝 눌러 놓으시고요. 이렇게 다독다독한 콩나물을 불을 센 불에 얇은 프라이팬에 이렇게 하면 이게 물이 살살살살 나와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뚜껑을 안 덮는 거예요. 일부러 얘는 이렇게 뚜껑을 붙고 있는 데다가 소금은 당근을 살짝 뿌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센 불에서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면은 계속 콩나물에서 물이 나오면서 타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살을 넣겠습니다. 살을 넣고 이렇게 불을 끄고 그러면 또 자기지면서 콩나물이 조금 더 이렇게 익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금방 하죠? 한 5분 정도면 300g 콩나물 볶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요리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담가는 고기를 깨끗하게 헹구셔서 깨끗하게 헹구세요. 네. 물을 닦고 해서 너무 기름이 이렇게 많은 거는 좀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하면 너무 기름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좀 제거해 버리도록 하고요. 제거해 버리도록 하고요. 지금 고기를 씻어서 이렇게 앉혔는데요. 안 씻는 거에다가 물을 넣어서 일단 한번 삶아줘야 돼요. 그래서 소주를 100cc 정도 부으세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생강청을 큰 숟갈 하나 넣고요.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붓지는 마세요. 고기가 살짝 들잠길 정도로. 왜냐하면 고기에서 물이 또 나오거든요. 한번 씻어서 버릴 거니까 너무 많이 잡아서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들잠겨도 돼요. 이래갖고 불에다 올려놓고 한번 한 소금 끓이겠습니다. 안에서 이제 밥 익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불을 끄고 이거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은 고기를요, 닦을 때는 찬물로 닦지 마세요. 따뜻한 물로 닦으세요. 씻은, 그다가 물을 500cc 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둘. 물을 고기가 좀 푹 잠길 만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기가 뼈 사이에 붙은 고기가 툭툭 다 어른들 말씀에 삐져나온다 그러죠? 톡톡 건들도 쑥쑥 나와야 되니까. 세 개. 네 개. 네 번 벗죠? 2리터. 2리터 벗어요. 2리터 벗고, 여기다가 마늘, 수북히 두 숟갈. 아까 맨 삶을 때 생강을 한 스푼 넣긴 했어도 또 나머지 생강 다 넣고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 둘, 세 숟갈. 자, 그 다음에 무은 김치. 무은 김치를 그냥 통째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잘라내고 이렇게 국물도 좀 넣어도 돼요. 국물도 좀 넣으시고 이제 들깨가루만 맨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이걸 마지막에 해서 간이 싱겁다 그러면 그때 새우젓을 살짝 넣을 거예요. 네, 그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파 아까 매 준비한 거 있죠? 걔를 그냥 한번 썰어서 여기 돌리세요. 얘도 큼직큼직하게 이거 다 나중에 물러져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마 한 40분은 좋게 끓여야 될 것 같아요. 끓이시는 도중에 그때그때마다 국물을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만약에 국물이 모자른다 하면 물을 조금 더 보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릇도 틀리고 불 세기도 틀리기 때문에 그걸 조금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했을 때 끓이는 도중에 고기가 보인다 할 때 그럼 물이 모자르는 거니까 그때 물을 좀 첨가하도록 하세요. 일단 이렇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끓고 있죠? 이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조금 싱겁죠? 조금. 네, 심심해요. 네, 심심해요. 조금. 새우젓 한 숟가락만. 이게 새우, 돼지고기하고 새우젓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아서요. 꼭 돼지고기를 하는 음식에는 제가 새우젓 간을 해요. 간은 새우젓. 네. 지금 40분 이렇게 끓였어요. 한 40분 정도 끓였어요. 네. 먹어볼게요. 살짝 끓였어요. 네. 감자가 안 들어가도 감자탕이라 그러는 이유가 있죠? 돼지 등뼈의 척수가 감자입니다. 아, 그래서 감자탕이라 그러나 보죠? 네. 아, 저는 감자가 꼭 들어가야지 그런 줄 알았는데 척수를 갖고 감자탕이라 하는군요. 감자라 부릅니다. 감자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감자를 넣고 싶은 분이 계시면요. 제가 다음 만약에 또 감자탕을 할 땐 정말 감자를 넣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자를 물에다가 쪄서 냉장고에 먼저 식혀야 돼요. 자, 이제 다 완성돼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를 꺼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전골 그릇에다가 넣고요. 이제 한번 살짝 끓여서 식사하실 때 상에다 올리면 돼요. 감사해지죠? 아주 푸짐해요. 이거 등뼈만 돈 만원어치 줬나? 가격으로 그렇게 준 것 같은데. 자, 묵은지 감자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깻잎을 옆에다 놔서 불을 켜서 살짝 익혀서 잡수시면 되고요. 당근도 모양으로 놨으니까 있으시면 쓰시고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완성했으니까 맛있게들 한번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파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조금 빼주세요. 될 수 있으면 한 30분 정도는 빼주셔야 돼요. 물기가 들어가면 갯물이 들어가서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볼에다가 제주수다 남으신 청주나 소주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술이 없다 이럴 때는 물을 끓이세요. 생수를 끓여갖고 충분히 식힌 다음에 넣으시고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주세요. 싹 놓을 때까지 싹 저어주세요. 청주를 넣어서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바로 먹었을 때는 약간 술맛이 있어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숙성이 되게 되면 술맛은 없어요. 바로 오늘 담아서 내가 내일이나 뭐 이틀 뒤에나 이렇게 잡수실 것 같으면 생수를 사용하시고요. 저같이 뒀다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저장해서 먹을 것 같으면 청주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진간장 그리고 식초
소금과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천천히 저어주시면 돼요. 이제 양념은 다 끝났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제 병에다가 넣고 붓기만 하면 돼요. 아, 파도 그냥 바로 넣으면 돼요? 네, 바로 넣어야죠. 그럼 우리 이 맛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어우, 맛있어요. 이게 그럼 취향에 따라서 소금이나 설탕은 더 가감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짜면 안 되니까. 네, 좋아요. 소금의 양은 정량을 하시는 게 좋고 설탕과 식초의 양은 구독자님들 취향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그러면 병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좀 뻣뻣한데 간이 들어가면 차분해지죠? 엄마, 그건 무슨 병이에요? 이거 꿀병이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저희는 맛을 봤잖아요.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안에 양념이 잘 녹았죠? 먹었어요. 병에 보이면은 간장이 끝까지 안 찼잖아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 얘가 이제 숨을 죽으면서 다 잠수가 돼요. 그래서 꼭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목까지.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서 숙성해셔서 잡수시면 돼요. 아, 실온이 아니고 냉장고. 네, 실온에 두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으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장아찌를 예전같이 짜게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심은 또 맛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바로 먹으면 돼요?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술로 했을 경우에는 알코올이 좀 날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청주를 넣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잡수신 게 가장 네. 맛있어요. 그 일주일 정도부터 하고 두 달까지 먹을 수 있어요. 술을 넣을 경우에는 들수록 알코올은 날아가고 맛이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와요. 물을 이용해서 하시면 뭐 오늘 정 때는 내일 아침부터 먹을 수 있어요. 미리 담근 쪽파를 이제 저희가 다 건져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국물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너무 아까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쪽파를 넣어서 장아찌를 하면 안 돼요. 어, 왜요? 간이 싱거워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먹냐면요. 이제 국물이 남았을 때. 국물이 남았을 때 이렇게 양파를 잘게 썰어요. 고깃집에 가면 잡수시는 것 같이. 아, 보이시나요? 얇게. 네. 네네. 그래갖고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어요. 간장물이 쪽파에 향이 들어가서 정말 맛있어요. 얇게, 가늘게가 아니고 얇게. 아, 얇게. 얇게 이렇게 해서 어때요? 이거 양파 매운맛 빼신 거예요? 안 뺀 거예요. 생양파.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이 국물까지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 아깝지 않게. 아깝지 않게. 네. 아, 입이 개운하네요. 입이 개운해요? 네. 아, 그렇게들 한번 마지막 남은 국물은 그렇게 활용해 보세요. 쪽파장아찌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한번 해잡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